최근 여주시가 시민들에게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설명하면서 제2시장과 경기 실크 부지에 대한 사업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들의 진행 속도가 느려 시민들이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녀왔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옛 제2시장 부지에 마련된 공영 주차장입니다. 1983년에 준공돼 여주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제2시장은 민간 재개발이 무산된 후 여주시가 매입해 현재는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당초 이곳에 2026년까지 복합 건축물과 테마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LH와의 행복주택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현재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1시장을 꼭 포함시키고, 그리고 우리 중앙동 지역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없어 불편하다 말씀하시는 뭐 목욕탕이라든가, 뭐 여주에 없는 극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곳에 유치해서 하는 방법. 지난 2019년에 여주시가 매입한 경기 실크 공장 부지도 도시 재생의 핵심 공간입니다. 공장 건물 중 일부는 경기도의 더드림 재생 사업에 선정돼 문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나머지 공간에는 더본 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서 기존 업체의 컨설팅과 창업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절하는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면 그분들은 떠나면 그만인데, 과연 남아있는 건물주 분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지. 문제는 이 같은 도시재생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제1시장 부지에는 올해부터 마실장터를 개최하면서 한글시장, 세종시장과의 시너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경기 실크 공간에서도 역사성을 살린 전시와 공연 행사를 통해서 공간의 의미를 알리는 작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공간의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등의 가시적인 변화는 아직 설계 단계에도 접어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